오늘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노래할 때 이렇게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은 또 뭐야 떨어져도 2만 원은 타가시니까 그냥 뭐 떨어졌다고 후회하시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오늘 또 기왕에 결승까지 올라오시니까 기분 좋게 날 노래 부르세요. 그래가지고 마음껏 발휘하셔서 1등 상도 타가시고 이게 4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세탁기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놓으시고 상 타가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뭐 상 타가셨다가 저거 말하시지 말고 저희 시장 오셔서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또 명절에 물건들 좀 많이 사가지고 가셔서 우리 상인들 좀 밥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. 예? 예, 하여튼 오늘 발이 있게 하셔서 상들 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사실 이 재래시장이 지금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다 치여서 참 고전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재래시장 살리기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힘을 쏟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아무리 정부에서 뭐 어떻게 힘을 쏟아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이 재래시장이 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특히 공릉 전통 우리 도깨비시장이 대한민국 전통시장 중에서 아주 우수시장으로 이렇게 뽑혀 있는 거 아시죠?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재래시장을 가도 아주 우수시장 우리 공릉 도깨비시장을 간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주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 회장님 다음 노래자랑 때는 이게 한 40만원 동안 간다고요? 네, 냉장고로 주지 마시고 40만원씩 상품권을 드리셔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시는 시장이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. 네, 아 좋다 그러시잖아. 자, 사실 그 부모님께도 선물을 할 때 뭐 부모님 이번에 뭐 필요하세요? 여러분 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듯이 상품권으로 드리는 게 필요한 거 사실 수 있고 또 좋은 방법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, 어제와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연노래자랑 결승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